그러면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 또는 용역. 아직 재화가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 배울 거니까. 재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역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매출, 그, 즉 공급할 때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자, 그런데 재화를 수입한다. 반대로 우리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사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가 아닌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사람이 납세 의무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직구하면은 알게 모르게 세금 납부하고 있을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 수입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가세를 붙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납부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서 징수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자, 어떤 사람이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할 건데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뒤에 가가지고 표를 한번 보긴 할 건데, 우리 크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과세사업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몇 퍼센트 부과가 되냐? 10%가 기본적인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이거든요. 10%를 부과를 하거나 혹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를 부과를 하는 게 우리나라 부가가치 특징의 세율인데요. 이게 과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10%를 적용받거나 0%를 적용받거나 이게 과세입니다. 자, 그럼 이 반대말. 다른 거. 다른 게 면세예요. 면세는요. 부가세가 그냥 없는 거예요. 우리가 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부가세가 없어요.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달라요. 자, 이 뒤에 가가지고 뭐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같은 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자 이런 거 다 설명 드릴 테니까 여기선 간단하게 부가가치 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0% 적용받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저희가 사업자의 요건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